우리나라 국보 1호이자 600년 서울의 자부심, 숭례문. 우리에겐 서울 도성의 남쪽 정문이라서 통칭 남대문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1897년 숭례문 인근 한양도성 안쪽에 선해청 자리에 도시상설시장으로 창례장이 설치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도심상설시장이자 남대문시장의 시초인데요. 이후 남대문시장은 8.15 광복 이후에 이북 피난민들의 삶의 터전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이들은 생계를 위해 군복과 담요 등 팔 수 있는 것을 모두 팔았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생활을 엿볼 수 있는 소설이 있습니다. 백지 아다다의 작가로 알려진 계용묵의 소설 별을 헨다입니다. 별을 헨다라는 낭만적인 제목과 달리 이 소설은 광복 후 어려운 시대 상황과 남과 북에서 동시에 생활터전을 상실한 사람들의 처절한 삶을 생생하게 그리고 있는데요. 잠바 흥정이 붙었다. 친구는 양복 위에다 잠바를 입었다. 물건 주인은 값이 맞지 않는 모양으로 어서 벗으라고 잠바 앞서풀 한 손으로 붙들고 당긴다. 조금도 달아진 맛이 없는 것 같은 25이 채 되었을까 한 청년이다. 안 팔더니 800원이면 제 시세인데 시세를 다 줘도 안 팔아? 이건 누굴 희약가시로 가지고 나와서? 친구는 눈을 매섭게 부릅뜨고 발을 뿌리친다. 밀어젖힌 대로 물러난 청년은 더 맞잡이를 할 용기를 잃는다. 멍하니 친구를 바라보고만 섰더니 어처구니 없는 듯이 뭐라고 혼자 중얼거리며 그래도 쥐고 있던 돈을 세어보고 집어넣는다. 무서운 판이었다. 총소리 없는 전쟁 마당이다. 먹고 살기 위해 나갔던 남대문 시장은 무서운 판, 총소리 없는 전쟁 마당이란 소설 속 표현과 같았는데요. 살아남기 위해 남을 짓밟는 일이 흔하게 벌어지는 곳이었죠. 이후 1960에서 1970년대에 경제성장과 함께 남대문 시장도 급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관광 명소로 알려져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꼭 들르는 곳이 됐습니다. 하루에 외국인 이용객만 40에서 50만 명에 이르고 있는데요. 격동의 시대를 지나 현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시장이 된 남대문시장. 절망의 한가운데에서도 삶의 생명력을 잃지 않는 공간입니다. 김종삼 시인은 시를 통해 남대문시장 사람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무교동과 종로와 명동과 남산과 서울역 앞을 걸었다. 저녁역 남대문시장 안에서 빈대떡을 먹을 때 생각나고 있었다. 그런 사람들이 엄청난 고생되어도 순하고 명랑하고 맘 좋고 인정이 있으므로 슬기롭게 사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알파이고 고귀한 인류이고 영원한 광명이고 다름 아닌 시인이라고.